박사 먼저 시가 한다니 나 힘들다고 그만 좋지 뭐. 뭘 끄떡거리고 지랄이여. 응? 어디야 땡큐로 그러는 거야 새끼야. 이 새끼는 지 엄마도 몰라고 땡큐하고 지랄이야. 엄마 말고 뒤에 있는 네, 내 집회에 갈 거야. 이 새끼 뭐가 아직 걸어볼까. 집행 누가 집어갔어? 이 씨부라. 아따 집행이니까 누가 집어가네. 여기다 놨더니 왜 남의 걸 탐내는가 모르고 있네. 맞아. 응? 얼른 준비됐지? 인사. 인사. 아까 인사하는데 누구야? 그럼 밥을 함께 안 먹냐 새끼야. 볼 때마다 인사하는 거야. 옛날에 그랬어. 아침에 만나고 인사하고 좀비또 또 만나면 또 인사하고 옛날에 탁 해주고 살았어. 나한테 안 해도 돼 이 새끼. 어디 사이도유? 아 여기 있어? 아유 씨 이 새끼 자랑 패치고 있네. 아 나 미치겠네. 어 진짜 너 뭘로 막았냐? 진달이야? 가자! 에이. 녀석을요? 아따 박수 한번 주세요. 실컷 땡큐 다 하고 큰절하고 해서 난 끝나지 어쩌니 이거 마무리가 남았었네. 자 그러면 두 장만 주면 우리 백수 난이가 환희를 잡아줍니다. 백수야 끝나게 이 새끼야 끝까지 가야지. 다 준 거 맞지? 잘못 뺀 거 아니지? 원래 있나? 큰 절로 인사 한번 해, 진짜. 아, 들어가다 마른 게 안 질 뻔했잖아. 잘 들어갔네, 끝까지. 아 인사를 하고 진짜 그거 말고 요구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탁기 쳤는데 두 장씩이나 줘요. 아이 그 세탁기 쓸 때는 두 장 주지만 세 장 줘, 세 장. 아, 그렇죠? 아, 그 세탁기 쓸 때는 두 장 주지만 세 장 줘. 원래 인사해. 큰데 우리 아버지한테. 아, 그래도 두 장씩이나 줬구만. 세상에.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올 여름 내일부터 이제 장마라니까 잘 이겨내시고 더위도 잘 극복하시고 작년마다 엿먹으러 오셔. 자 우리 공주님 복 받으세요. 그렇지 신나게. 백수야 신나게 백수야. 그렇지 야야 15,000원 아니야 이 새끼야. 만원 나왔으면 뭐 2만원치 3만원치를 땡큐로 그려놓은 거. 15,000원 봐봐 백수야. 15,000원 땡큐 한번 해봐. 그러지 이 새끼야. 대단해. 한번 해봐. 15,000원 딱 해봐. 땡큐. 그래 그래 대단해. 아 뒤편이야 봐봐. 저 뒤에도 새끼야. 고구가 있어? 드디어 고구가 쳐드려 시작이. 놀래가지고 잘 살려 이 새끼야. 왜 음악을 왜 끄니? 제가 또 실기를 풀어. 야야야 니 대가리에서 떨어진 거 이 새끼야 이거. 아우 나 미치겠네. 신나게 그러지. 야, 우리 고객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땡큐. 야야야 15,000원 땡큐. 가볍게 이 새끼야. 얼른 웃다 가자 백수야. 날도 더운데 이 새끼야. 아니 턱 좀 들여 백번이야말로. 자 우리 회장님 감독수다 드시기 하는 거야. 너가 평생 연 안 먹는데 너한테 복지를 준 거잖아. 이 새끼야 꼭 알려줘야 들으냐? 아 이거 이제 이게 다 됐어 이제 이거 약이 다 떨어져 있어 이제 이것도
원래 무당이 그러잖아. 천연의 놈이 잘 맞춘다며. 시간이 지나면 안 맞는다며. 뭘 맞추려고 해도. 이것도 약발이 다 됐네, 이제. 어? 이놈 팔고 딴 놈을 데리고 가? 우리. 알았어. 안 팔을게, 진짜. 안 팔을게. 아우, 새끼, 저 팔까봐. 아우, 신비한테 막 눈을 부라시고 패치기 터지더라고. 너 안 팔을게, 진짜. 아이고, 나. 한 군데만 더 드리자, 나. 알았어, 진짜. 왜 음악을 끄라고 지랄이요? 왜? 뭔 일 있어? 왜? 다 끝났어? 따로 끝내. 아, 오늘 백수한테 6만 원 뺏겼네, 걔한테. 아, 안 친다라는 거지. 박수 한번 드세요. 아유, 안다운데 정말 이렇게 본인이 여러분들 웃게 드리려고 얼마나 고생을 복드리고. 응? 이 더운 날씨, 아이고, 아유, 우리 공주님 왜 그려? 왜? 왜 여기서 치트기를 빙벙 날려? 어? 그러지 마, 나 일 못해. 야, 가위씨 한번 쳐야지. 네! 어, 일로 와. 하늘은 잠겨있고 마음 속에
시간이 복채를 줘서 얼른 땡큐 좀 해드려. 얼른 새끼야 누가 썼는가 몰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네. 야 아니 십세야 그냥 땡큐만 하란 말이오. 그러지 이렇게 쳐주라고 치라고 끌어안고 니가 꼬추라 봐주는 거예요. 꼬추가 아니고 내가 쳐들어가서 끌어안고 있다는 아니라 이 새끼야. 아유, 너 아직 미성년자라 괜찮아 너는. 시간 없어 이 새끼야. 인사해야지 인사. 남자 남성분한테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안 잊어버렸네. 그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새끼야. 남성분한테 땡쳐면 내가 맞아 죽는 날. 그렇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좋은 날씨가 오셔서 이렇게 복채도 주시고. 자, 역시, 내가 들고 좀만 주고. 네,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런 펼치기도 모두 못해요. 이게 허지, 애기가 그런 게. 애기, 아직 애기. 그렇죠. 야, 이거 꽃이란 말이야, 꽃이. 야, 아직 애기야. 백수야, 너는 좆도 아니란 얘기, 이 새끼야. 이제 꽃이니까. 알았지? 응, 이거 들어봐. 응? 야, 이거 들어보라고. 응. 잘생긴 삼촌한테 가봐. 이거, 이거. 여기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면 집에 가, 그거. 자, 여덟 하나씩 팔아주세요.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하는데. 그거 누가 줍냐? 아니, 어머니가 줬어, 이거? 이렇게 큰 걸 다 줬어? 응? 얼른 땡큐 해드려, 새끼야. 맘 베르기 전에 너 고생나 달라고 못 튀길래. 응? 아니, 얼른 땡큐를 한번 해드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죠? 아, 새끼야, 건강하세요. 어머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라고 말씀 얘기했어? 진짜? 고마워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큰 걸 주시고. 며느리한테 용돈 받아, 아까 우리 그지한테 다 쓰네. 다섯 개만 팔자, 이제. 그럼 고민을 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주시고 여파르신 모든 분들 감사 인사 큰절로 올려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나한테 안 해도 되시죠. 다음 장에도 오시